전통적인 존재론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경험을 넘어서는 거예요. 경험을. 우리가 하는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투명하지가 않잖아. 경험이라고 하는 거죠. 내가 길을 가다가 우연히 누굴 만날 수도 있고, 갑자기 내 머리에 뭐가 떠올 수도 있고, 그죠? 내가 우연히 어떤 일에 휩쓸려가지고 우왕좌왕할 수도 있고, 경험이라는 거는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한 거죠. 불투명하고.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한참 세월이 지나간 후에야 그 경험을 이해할 때가 많잖아요. 아, 그랬었구나. 그때 그렇게 생겼구나. 이렇게 이해할 때가 많죠. 그런데 현대 존재론자들이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거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가진 어떤 몇 가지 추상적인 개념으로 환원시키는 거야, 이렇게. 환원시키는 거야. 그걸 거부하죠. 또는 뭡니까? 그 이전에 인간의 그런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, 그거는. 우리가 본질적인 것에 도달하려면 바로 그런 경험들을 벗어나야 한다, 넘어서야 한다, 라는 생각을 거부하죠, 이 사람들. 오히려 그런 경험들에 충실해야 한다. 물론 원칙적으로 경험에 완벽하게 충실한 것은 물론 불가능하죠, 당연히. 여기 지금 한 몇 명 되나? 한 4, 50명 되나요? 여기 있는 사람들 경험은 다 다르잖아. 자기만 아는 경험이 많죠. 자기만 아는 경험. 물론 그런 걸 추적하자는 얘기는 물론 아니죠. 그거는 개개인의 어떤 삶의 차원이고, 개개인의 어떤 그 개별적인 차원이고, 이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거는 인간의 경험, 인간의. 인간의 경험이라고 하는 거를 들여다보려고 하는 거죠. 그러면서 이 경험이라고 하는 거를 어떤 구성적인 틀 속에 이렇게 복수시키려는 게 아니라 경험 자체로서 만나게 되는 방식들, 인간이 경험이라는 거를 경험 자체로서 이해하게 되는 그런 방식들에서 얘기하죠. 이런 맥락에서 들레즈가 자주 쓰는 그런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이 불어로 얘기하면은 한공트르죠. 영어의 인카운터. 마주침이죠. 자, 이 마주침이라는 걸 왜 얘기할까 하면 잘 생각해 봅시다. 마주침이라는 걸. 여러분들이 이 방에 들어왔을 적에, 진정한 의미에서 마주침이라는 걸 경험한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, 아마. 왜? 우리가 만나는 사물들은 이미 우리에게 내부화되어 있기 때문에. 여기 들어와서, 칠판, 그래, 주우개, 의자, 탁자, 불, 선풍기. 아무 이상할 게 없잖아요. 아무 이상할 게 없죠. 좀 역설적으로 말하면, 좀 뭐랄까, 약간 단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은, 나도 마찬가지고 사물을 만난 적이 없는 거야. 사물을. 만나지만 만나지 않은 거죠. 사물을. 사물. 그죠? 이미 우리의 지각 체계와 기호 체계 속에 다 포획되어 있는 것들이지. 우리의 지각 체계와, 아무 이상할 거 없죠, 그죠? 또 기호 체계. 칠판, 추우개, 백목. 우리의 상징계 속에. 또는 기호, 체제 속에 완벽하게 순치되어 있는 것만 만나는 거죠. 우리 같은 경우. 그죠? 그러니까
조금 시적으로 표현하면은 보아도 보는 게 아니고 들어도 듣는 게 아니로다. 우리는 사물을 만난 적이 별로 없어요. 우리 살면서 사물이라고 하는 거. 그냥 기후를 만나요. 기후. 기후를 만나요. 어떤 하나의 사인을 만나는 거예요. 그건 왜냐? 우리가 이미 이 세계를 완벽하게 우리의 상징의 속에 넣고 생각하기 때문에. 그래서 들려지는 우리의 진지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주침에 있는 것이다. 갑자기 어떤 놈이 나를 턱 때리는 거야. 이렇게 턱 때려. 들레즈가 젊은 시절에 쓴 책 중에 하나가 프루스트와 기호들이라는 책이 있어요. 프루스트와 기호들. 프루스트와 기호들. 프루스트와 기호들. 프루스트의 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책을 보면은 이 한 꽁트라가 자주 나오죠. 자주 나와요.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과자를 먹는다. 프랑스 사람이 많이 먹는 과자, 마들렌이라는 과자가 있죠. 그죠? 과자를 딱 먹을 때 그 과자가 내 혀끝에서 어떤 탁 스파클 일으키는 근데 내가 평소 같으면은 그거 먹으면은 그 맛을 내가 이미 아니까. 아니까 다 기대를 하고 먹죠. 내가 콜라를 딱 마시면 콜라 맛을 기대하고 먹죠. 그죠? 근데 어느 순간에 그놈이 전혀 다른 그 무엇을 자기한테 마주쳐 오는 거예요. 또 근데 마차를 타고 왔는데 그 왜 유럽 가면 왜 그 바닥에 저 이렇게 우리 저 그 인사동처럼 돼 있잖아. 이렇게 예, 바닥에. 그, 거기서 뚝 튀어나온 그, 포도를 만나. 그걸 또, 탁 자기한테. 그러니까 나무 같은 거. 뭐 피아노 소리, 뱅땡이 소나타 이런 것들이 자기한테 하나의 마주침으로. 그, 요때 기호들은, 프루스트와 기호들 할 때 요 기호들은, 우리가 쓰는 이 기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. 이 기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요런 거 마들렌의 맛, 그 바닥에 깔린 그 포도의 그 흔들림, 플라타나스인가 그 나무가 뭐였지? 그 나무의 모습들, 피아노 딱 음색, 그런 건 아니에요. 그런 거 이때 사인이라는 거는 흔히 말하는 거 사인이 아니라 이런 것들 이 사람은 또 다른 말도 쓰는데. 심프톰, 징후라고 그래요. 징후, 심프톰, 징후. 그런데 그런 놈들은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나를 탁 쳐가지고 나로 하여금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들죠. 많은 생각을.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죠. 쉽게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사유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죠. 그죠? 그런 경험의 차원 속으로 이 사람들은 우리를 데려가는 거죠.